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나 눈이 그치면서 다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강원도 철원과 대관령은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철원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올가을 첫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출근하실 때는 두툼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옅은 구름만 간간이 지날 뿐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내리던 눈도 모두 그친 상태인데요.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충청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 곳곳에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중부지방의 경우는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 산간지방에서는 새벽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일부 산간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북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춘천 영하 7도 등으로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전주 7도, 대구 8도 등으로 대부분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일부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기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